52일에 아 1번은 A번은 리메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그다음에 B는 엔드에 동그라미 치면 분사 구문이죠. 아울러는 금지시켰다라는 뜻이고, 카파이팅은 닭싸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투표를 했는데 뭐에? 금지시키는 것에 투표하고, 이거는 답이 나왔구나. 아니다. 그러면 지금 모양이 이렇게 만나면 ing고, 모양이 이렇게 만나면 투부정사가 되겠네요. 아니, ed가. 그럼 뭐가 맞겠어? 닭싸움하고 저기 성공을 금지시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답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10번은 항상 안 되는 게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 뭐가 안 된다고?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절대로 틀립니다. 접속사로 연결해 줘야 돼요. 선생님 어디 다시 볼까요? 저기 52번 52번은 뭐라고 그랬어? 3번은 앞에 대세 동그라미하고 스포츠뉴스에 밑줄 치면 스포츠뉴스가 S로 끝나도 단수예요. 그래서 S를 붙이는 게 맞고. 다시 봅시다. 1번 맞습니까? 어떻게 구별한다고? 왜 눈으로 보고 있냐? XX를 해야 될 거냐? 네. 그러니까 앞에 명사 없어? 뒤에 명사 없어? 어디 없어? 뭐 그냥 없어. 어디에 뭐가 없냐고. X 어디다 치면 돼? 동사 앞에 주어가 없잖아. 확실히 알아서 말로 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서술형에서 틀린가 물으면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그냥이라고 쓸 거냐? 절대 틀리면 안 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어보고 있는데 왜 계속 망설이는 거야 도대체. 아, 4번인 것 같은데. Furthermore, 콤마 다음에 Australian scientist가 주어가 포인트가 동사잖아요. 선생님 저그두번 했었어요. 어? 4번 했었는데 틀렸대요. 아닌 것 같은데? 4번 같은데? 3밖에 다 해보면 돼. 2번은 틀린 거 없을 것 같고, 5번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지 않아? 안될것 같은데. Furthermore, 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안 호주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로스 도슨이 포인트 뭐를 가리키냐면 뉴스의 세븐을 가리키고, 뉴스의 세븐은 어시스템인데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데크 노스 유스턴 유니버시티는 자동으로 만듭니다. 보철 뉴스쇼를.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조동사 커마 조동사로 되는 것 같은데, 무조건 틀린 것 같은데. 이슬을 빼든지 휘치를 쓰는지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따가 답을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또 55, 57이요. 55 A는 여기가 주어니까 동사를 잘 고르면 되겠고, 그다음에 B가 어디 있어? 아 B 또 해봐. 뭐가 틀려? 앞에 명사 있습니까?
페어오브 아이글라스가 주어냐 명사냐? 명사요. 이게 왜 명사가 아니냐고. 앞에 어가 붙어 있는데. 뒤에도 있어요. 뒤에는 목적 없죠. 이렇게. 아, 목적. 앞에 명사 있으니까 훨씬 안 된다고. 10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디벨로핑 올 아닌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까? 헤드에 넘어가네요. 디렉터보다 뉴 돈 플라피 센터 포 어쨌거나 이 큰맛까지 아니다. 여기 소파부터 가잖아. 그럼 소파 다음에 여기 되고 소파 다음에 30,000 pairs are in use in Africa and Eastern Europe. 2/3 아 그러면 3만 페어가 아프리카 사용이 되고 3만 페어 중에 3분의 2가 배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포된다 배포되는 것이 PP 형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몇 번이라고? 57에 A는 아 B 이거 2는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2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B는 뭐가 이상한데 5까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닫으면 되겠고 네. And I told my friend what happened. He sent me a certain program designed to recover photos. That 앞에 있는 포토스를 가리키니까 포토스를 보고 그러면 됩니다. 이걸 주로 보고. 아 C가 하지만 너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가 되도록 시키는 것이니까 PPE를 써야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서